직원 한 명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기획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PT를 진행했습니다. 질문을 받으려 하자 궁금한 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진행하려는 사업에 일회용품 대신 모두 재활용품을 사용한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사업 수익금을 동네 어르신 생활의 보탬이 되도록 쓰이는 방법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에 쓰이는 재료의 원산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아까 나온 제안들은 각각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얼마나 이윤이 남느냐로 경영 방식이 평가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ESG 경영을 사회복지기관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기후 위기와도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느꼈겠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날씨를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올해 날씨는 추석이 끝나서야 더위가 끝났습니다. 폭염도 오래 갔죠. 비구름이 언제 어디서 만들어질지 몰라 일기예보를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비도 엄청 왔죠. 이게 왜 사회복지 분야에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 문제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복지관에서 진행한 욕구조사 결과를 보면 기후위기로 인해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을 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병원 다니는 것이 1위를 기록했고 자는 것과 가사지원도 주요 어려움에 꼽힙니다. 병원을 자주 방문하거나 가사도우미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한테는 기후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금융위원회는 내후년부터 차례로 기업에게 ESG 경영 공시 의무화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ESG 경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기업들은 ESG 경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협력 기관들을 찾게 될 것이고 지역 문제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잘 알고 있는 전문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기업은 사회복지 기관과 협력할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앞으로 협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네 번째 이유는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라도 사회복지기관이 ESG 경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이유는 하단 링크에 있는 칼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